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D 운전교실 운전 시티에 쿠팡 로켓 배송 트럭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쿠팡은 로켓 배송 써져 있죠. 그리고 옆에도 써져 있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자, 쿠팡 차, 어! 여보세요! 아, 역시 택배 아저씨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출발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발하네요. 자, 택배차 아저씨, 택배차를 길막하면은 생기는 일, 그것은 바로 택배가 늦게 도착한다. 자, 지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자, 기아자동차 마크 새 걸로 바뀌었죠. 쿠팡 KIA. 쿠팡은 로켓 배송. 옆에도 다 쿠팡이라고 돼 있고 뒤에도 쿠팡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택배 뒤에 트럭 문을 열면은 이 안에 택배 상자들이 있겠죠.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다. 무슨 택배가 있을까. 자, 이 차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테슬라 타봤는데요. 어우, 역시 멋져. 속도도 빠르고 멋져 보러 좋았어. 올라갔고 점프. 야, 왜 이렇게 못하냐 점프. 제작자 왜 이렇게 점프를 못하냐. 아, 이거 못 올라간다요. 여러분, 이게 택배차가 높아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택배차 3D 운전교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충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안에 택배는 안 실려 있습니다. 시험 운행이기 때문에 택배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피했다! 와, 이거 너무 빨라서! 와! 와, 택배 아저씨! 운전 엄청 잘해! 내가 운전을 못하는 건가? 자, 지금 저 택배 아저씨는 지금 택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심조심.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장 빠른 차를 끌고 왔지! 아하! 어허! 잠깐만, 살아있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튼튼함이면은 3D 운전교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충돌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자, 택배차 뒤에 문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박아도 택배차 문 안 열리죠? 오! 오! 우와, 완전 오뚜기다. 공중 세 바퀴 돌았는데. 아, 여기 택배 배달하려고요. 자, 그렇다면은 호버. 아, 호보 안 받았다. 호보를 안 받았네요. 차에서 내려서 택배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이 가게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내려서 뒤에 문을 따닥 열고 택배를 들고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닥 띵동. 나중에 이런 상황극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유튜버 분들 중에 이렇게 상황극 찍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쵸? 네, 오늘은 이렇게 쿠팡 택배차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운전교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고요.
네, 택배 배송 상황극 나중에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분들 상황극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루마다 새로운 NPC차를 하나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운전 시티 안에다가 카카오 택시를 열 몇 대를 추가를 해놨어요. 어딨냐? 여기도 간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여기도 있죠? 여기도 어딘가 있을 거야.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어딨나? 여기 있을 거야, 어딘가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 이하로 왜 안 보이냐, 카카오 택시? 내가 열 몇 대 추가해놨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카카오? 카카오! 야, 진짜 없다. 카카오. 내가 열 몇 대 추가 작업 했는데, 오늘? 지금 저는 한 대밖에 못 봤죠? 웬일이냐? 설마 이것은 오류? 열 몇 대 했는데? 있다. 저기 가네요, 택시. 네. 요렇게 카카오 택시는 추가들을 완료했고요. 이제 내일은 택배차도 10대 넘게 이곳저곳으로 배치를 할 거고 내일은 또 새로운 NPC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카카오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카카오! 없어.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카카오! 뒤집었다. 여러분, 과연 카카오 택시에서도 슈퍼점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네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NPC에서도 슈퍼점프가 되네? 우와. 나 왜 처음 알았지? NPC에서도 슈퍼점프가 된다니. 그래서 우주까지 한번 갈 수 있을까? 자, 저쪽 바퀴. 다리가 약간 꼬였어. 갈 수 있을까? 야, 우주 한번 가보자, 카카오! 힘내! 카카오! 야, 이렇게 힘이 없냐? 전기차가 왜 이래? 얘 해볼까, 얘? 느낌 좋아. 카카하! 자, 안 되겠다. 마지막 바퀴다. 까까! 야,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NPC! 쪼호! 야, 이거, 그네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약해? 우주 정도는 가져야지! 안 되겠다. 이 방법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우주 가려면요,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를. 오씨, 뭐야? 순간 이동됐어. 잠깐만. 까까! 까까! 하자! 와, 튕겼어. 우후! 얘 아무래도 이거, 얘는 NPC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나봐요. 우! 그래도 높았어. 점프! 점프! 와, 하늘을 달리는 소녀. 우와. 이게 NPC에서도 슈퍼점프가 된다는 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네, 역시 슈퍼점프를 하면은 날 수가 있죠. 나는 건지 달리는 건지. 와, 밑에 NPC들 막 달려간다. 조그만 것들, 개미들 달려간다. 자, 과연 순환도로 위로 착륙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할 것 같아. 지금 속도 더 내. 더블 터치. 지금 떨어지면은 무한의 세계 갈 수 있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어허, 왔어 왔어. 와, 이야, 이야, 웬일이냐. 여기요, 나 좀 태워주세요. 어허. 아하. 네, 여러분, 오늘은 요렇게 카카오 택시, 아니다, 쿠팡 택배차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네, 오랜만에 카카오 NPC로 슈퍼점프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려!